승리를 하면은 저 뒤에 있는 보상이 꽤나 좋기 때문에. 아, 직업은 그냥 그 할아버지가 흑마법사를 할 거냐 백마법사를 할 거냐 정령술사를 할 거냐 이렇게 정하는 선택지를 주죠. 네, 그래서 신화 같은 게 많지요. 크라켄 같은 오징어 괴물이나 인어공주 마녀도 문어. 네, 크라켄을 생각해보면 그렇긴 하네요. 되게 자, 일단 이제 한 마리. 야, 이제 끝이 보인다. 자, 드디어 끝이 점점 보이고 있네요. 자, 요것만 잡으면은, 자, 오케이, 완료. 아, 기숙사시군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56피스카 하나 주는 어마어마한 녀석들이었죠. 자, 이렇게 잡으면 윈드 메달이라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요 아이템이 초반에 돈으로 사기에는 조금 빡센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윈드 메달, 자, 행동력을 15개나 올려주는 굉장한 아이템이죠. 자, 마이를 좀 요 정령술사들 사이에서 좀 빠르게 키워주기 위해서 요 윈드 메달을 마일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까지. 네, 그러게요. 부럽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요 동굴에서 얻을 걸 다 얻었으니까 자, 이제 돌아서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라엘도 버릴 때가 됐죠? 아, 근데 라엘은 진짜. 자, 일단 넘어가고. 이 뭔가 라엘을 안 키워도 퀘스트를 다 하려면은 알선소 일을 다 하려면은 요렇게 라엘을 항상 써야 된다는 게 이 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되게. 나난나난. 네. 아, 모나크2요? 그거 한글화 있나요? 자, 크라스터벌과 척후주. 자, 자동. 네, 어릴 때 학교 복도에서 힙합이란 만화 보고 윈드미라고. 아, 네, 그런 때가 있었죠. 네, 한참 그 뭐랄까 막 힙합이랑 막 그런 거 되게 뭔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을 그런 시기에 막 사열대 같은 데서 춤추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아, 한글판이에요. 질풍가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몸치기가 있어가지고 춤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았죠. 네, 계단에서 옷으로 바닥 청소. 자, 일단 이렇게 빠져 나왔고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난. 자, 아무튼 이렇게 자 윈드 메달을 얻는 뭐 그런 퀘스트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뉴보른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계단은 반짝반짝, 옷은 시꺼멍둥이. 그렇죠. 참,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되게 뭔가 유치했었는데 참 그 당시엔 그게 멋있었죠. 아, 화질 1500인데 아, 그러게요. 그 저번에 한마님이 하신 말씀 들었는데 이 게임이 뭔가 고화질로 해도 그 선 같은 게 있다고 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힙합 세대가 지금의 한국 비보이들을 세계 탑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아, 그렇겠죠. 네, 아마 지금의 탑 분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부터 춤을 좋아한 그런 분들이 많겠죠? 자, 아무튼 이제 돈이 점점 모여가고 있네요. 네, 그래요? 그럼 아프리카의 문제인가요? 한마님도 이거 할 때 좀 많이 깨졌다고 하시던데? 자, 아무튼 자, 뉴보른 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라엘의 HP가 1인 게 되게 거슬리네. 네, 2000이면 좀 낫지. 아, 근데 이게 원래 방송을 2000으로 했다가 1500으로 중간에 바꿨어요. 좀 차이가 없길래. 자, 아무튼 이렇게 보수 1200 로제를 받았고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퀘스트를 하기 전에 자, 우선 이 라엘이란 캐릭터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자, 퀘스트 받고 한번 다리 끊어진 게 있나 한번 확인해보자. 요게 아니지. 자, 요건 일단 다리가 안 끊어져 있고. 네, 아, 버퍼가. 자, 그리고 아가씨 구출. 자, 여기엔 아마 피트 동굴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요렇게 확인해보고. 자, 일단 없네요. 오래전 그놈님 어서세요. 리하이어. 제미스님 어서세요. 자, 이제 라엘을 버릴 때가 됐죠. 자, 라엘 버리고 빠이빠이. 스미스 필터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 일단은 쉬기 전에. 자, 마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레어도 못쓰겠네. 자, 회복. 네, 힙합이어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유저 온라인 게임 유저 1등으로. 네, 아프리카 캠 환경 설정에 보면 스무스 필터가 있어요. 잠깐만요. 환경 설정. 스무스 필터. 강하게라고 돼 있네요? 보통? 자, 이런 게 있었구나. 대기하면. 멀티캠, 라이브캠. 이건 뭐지? 라이브캠 2. 1일 테니까 보통을 한번 해볼까? 아, 강하게가 좋은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 바꿀게요. 자, 강하게로 다시 바꾸고. 큐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우리 뮤즈를 다시 되찾으러. 자, 기아 쪽으로 가야죠, 이제. 자, 가기 전에. 자, 일단 매직길드 한번 들러볼게요. 없고. 네, 맞아요. 아, 좀 안 쓰는 비주류 캐릭터들을 키워보려고 이렇게 어빈, 마일, 엘레노아, 뮤즈 뭐 요런 식으로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난난. 아, 알챔이요? 그 캠을 사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캠에 대해서 지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일단 공지에 올려놓긴 했는데 뭔가 의견 같은 게 없더라고요. 네, 엘레노아를 빼고 알챔을 넣자고요. 근데 알챔은 저번차 방송할 때 이미 썼기 때문에 요번에 알챔을 안 쓸 것 같아요. 네. 알챔 키우면 엔딩 못 보지 않나요? 아, 그 정도까진 아니고. 네, 그 정도까진 아니죠. 아, 그렇긴 하죠. 네, 저번에 정령 알챔이었죠. 그래도 일단 한번 했으니까. 뭐 한마님도 방송할 때는 알챔을 썼었고. 요번엔 좀 알챔 말고, 알챔 아무래도 그 영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 쓰시니까 요렇게 좀 안 쓰는 비주류 캐릭터들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 네,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뭔가 알챔에 대한 영상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본 것 같아요. 자, 전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프레임 스킵. 네, 일종의 아리코미 플레이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자, 넘어가고. 변태 플레이. 아, 이거 왜 이렇게 말이 나오지? 스트세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무레이 제페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전투는 빠르게. 아, 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 12시가 벌써 넘었구나. 이런. 아, 12시 넘기 전에 추천 멘트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 이웃사촌님 리하이어. 네, 자악하듯이 플레이하는 걸 야리코미 플레이하고 하죠. 네, 막 핸디캡 같은 거 주고. 막 예를 들면은 커플 파티, 뭐 1인 파티, 뭐 그런거? 막 어빈을 최하 능력치로 해놓고 그렇게 키워서 뭐 어빈이랑 루티스로만 엔딩 보기 막 이런거? 네, 다크소울은 그냥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야리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BJ들 사이에서 되게 뭐랄까 좋은 컨텐츠로 자리가 잡혀있죠. 은하토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다크소울이랑 블러드본 뭐 요런 게임들. 눈 가리고 마리오.
세이지님은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크소울은 다 깨는 사람들은 블러드본은 소프트하다고들 하죠. 그렇죠. 네, 다크소울 내에서도 똥캐릭이라고 할 만한 걸 키울 때, 그냥은 또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게 기아로 왔고요. 자, 우리 엘레노아를 다시, 뭐야. 잠깐만, 나 엘레노아를 뉴보른에서 버렸나? 잠시만.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자. 자, 여기서, 여기 있네. 엘레노아가 아니고 뮤즈였지. 참, 나 깜짝이야. 자, 뮤즈. 자, 이렇게 다시 넣고. 자, 아무튼, 이제 뉴보른을 돌아가면서. 자, 뉴보른 근처에 있는 퀘스트를 하나 해봅시다. 자, 루마 동굴. 스콜파 동굴. 사건 해결. 자, 요 마타광산이 딱 적당하겠네요. 자, 이렇게 뉴보른 쪽을 돌아가면서. 마타광산 퀘스트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타광산 도구 세계지도 사용. 자, 마타광산 여기죠. 난난난난난. 근데 뮤즈가 이렇게 잠깐 빠졌다 들어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다. 야, 뮤즈 반갑다야. 자, 이렇게 세이브 한번 하고. 네, 영점퍼 안드로이드 도스 어플로드 되죠. 네, 그렇죠. 네, 도스박스 어플로 돼요. 네, 제가 안 그래도 한 5년 전, 5년 아니고 한 3년 전인가 그렇게 한참 했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 포켓몬 골드 치코리타 하나로 노진화 상태로. 야, 참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이선배님 리하이요. 자, 오신 분들 모두 어서오세요. 자, 지금 시간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추천 방식만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쭉쭉 돌아가면서 마타광산 들렀다가 퀘스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뉴보른 가서 뉴보른에 남은 퀘스트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보자. 동쪽 마타광산. 나나나나나나나난. 네, 눈 가리는 건 못하겠지만. 동전을 하나도 안 먹고. 야, 근데 뭐 세이지님이야 뭐 아예 죽질 않으시니까 뭐 동전은 거의 뭐 필요가 없으시겠죠 아마? 네, RPG 게임을 눈 가리고 하는 거? 아니, RPG 게임을, 와, 그런 게 가능한가요? 뭔가 소리로 듣고 하는 건가? 자, 여긴 아니네. 자, 전체 수동. 네, 로맨신사가를 눈을 가리고. 야, 진짜 별 사람 다 있다. 네, 눈 가리고 소리로 몬스터랑 전투 판단. 네, 크로우 트리거 3시간 클리어? 그건 뭐 프레임 스킵 같은 걸 쓰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루트를 타는 건가? 첼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퀴르아님 리하이요. 자, 여기서 왼쪽이었나? 오케이. 네, 롱맨 2통 안 먹고 보스 약점 안 하고 깨기. 참. 자, 관리관. 자, 그래, 사건이 일어났다 들었는데. 아니, 장피에서 핑계로 한 소린데.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건이지만. 이제 곧 나와 아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진주 목걸이를 사두었어. 자, 아무튼 요렇게 아내 선물을 보물상자에 넣어놨는데, 자, 괴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갖다 달라, 뭐 그런 퀘스트죠. 자, 아무튼 보물상자에 담겨있다. 들어가 봅시다. 아, 최적의 루트. 오호. 네, 바이와자드 30분 클리어. 아, 참. 자, 요거는 설정 전부 다 자동으로. 네, 어서오세요. 찰밤님 반갑습니다. 천상청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자, 요 퀘스트가 그 갈림길이 많았나? 네, 외국 애들이 그런 걸 지금도 연구하다 보니,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마리오 같은 것도 그 타임어택이라던가 막 버그플레이 막 요런 거를 보면은 진짜 그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많이들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단 말이죠, 되게. 어떻게 그렇게 플레이 할까? 자, 아무튼. 자, 전투는 빠르게 스킵.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전 게임 장인들이 역시 그 뭔가 제가 방송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얘긴데 그 최신 게임들은 뭔가 잠깐 유행하고 그냥 훅 하고 뭐 그런 식인데 그 고전 게임들은 되게 막 두고두고 사랑받는 막 그런 게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 3D 그래픽이라던가 막 그런 거 말고 그 도트 그래픽 막 그 납작한 2D 그래픽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자, 아무튼 전투는 이렇게 빠르게 자, 넘어가고 자, 쭉 가다가 아, 그렇죠. 마일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이템을 좋은 걸 줬는데도 잉여인 뭐 그런 상태죠. 자, 레어의 부적. 네, 국내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게임이 거기선 그쳐서 아쉽죠. 아, 네, 그렇죠. 아, 연걸전. 그렇죠. 뭐 그런 그래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아무래도 또 여기가 그 아프리카의 고전 게임 카테고리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으시겠죠, 아마. 뭐 물론 저도 그렇고. 자, 보자. 여기서 보자. 오른쪽인가? 아, 그렇죠. 네,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유튜브긴 한데 그것도 별로 없다 보니까 참 외국엔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되게. 자, 이 흡혈박쥐라는 녀석들은 이렇게 뭔가 체력이나 뭐 공격력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오피스카식 주는 뭐 그런 녀석들이죠. 자, 전투는 빠르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엘레노아의 마랩이 14였나? 자, 곧 엘레노아가 3단계의 정령을 소환할 때가 될 것 같네요, 이제.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찾고 있죠. 그렇죠. 뭐야. 엘레노아 죽었네? 아, 이럴 때를 위해서 정신차린 약을 좀 사놔야겠다. 이거, 이제 좀 뭔가 중반이 됐으니까. 자, 정신차린 약을 좀 사놓고 다녀야겠네. 자, 아무튼 쭉 위로. 자, 요상자죠. 진주 목걸이. 자, 요걸 이제 관리인한테 갖다주면은 클리어되는 뭐 그런 퀘스트. 자, 뭔가 엘레노아가 지금 마랩이 되게 높은 상태여가지고 뭔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뭐 요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알아서 조절이 되겠네, 죽어가지고. 자, 아무튼 빠르게. 자, 우리 마일 좀 잘 커야 되는데. 나카핸드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일 좀 잘 좀 커라. 자, 아직까진 마일의 무랩이 5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자, 쭉쭉 돌아가 봅시다. 아, 요번에 영전이 끝나면은, 이 영전4가 끝나면은, 좀 지루한 부분 같은 건 좀 제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좀 보기 쉽게끔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아, 그렇죠. 네, 그 데미지가 세면은, 그만큼 경험치를 많이 받죠? 그렇긴 한데, 뭔가, 그 어차피 퀘스트를 쭉 할 거니까 좀 한 번에 마일의 무기를 그 최상급으로 올려주고 싶은 막 욕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아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서 아래로였었죠? 자, 시피스카 여기서 아래로 내려와서 자, 일단 지금 피스카가 1000원이 있고 3200 있으니까 한 8000 정도 있는 상태고 퀘스트를 한 5개? 그 정도를 더하면 아마 돈이 모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현실이나 게임이나 자, 현실 속에서나 게임 속에서나 일을 열심히 하는 참 살기 힘든 세상. 자, 이렇게 일단 클리어했고 마술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돌아가 봅시다, 이제. 그나마 마일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자, 여기서 아래였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힐하고 자, 뮤즈도 힐. 아이고, 이런. 자, 마일이 좀 빨리 좀 커야 되는데. 방송 끝나고 오셨나봐요.